네, 자 마감 40분 남겨두고 있습니다. 종목 긴급 처방 받아보도록 하죠. 와우넷의 권태민 파트너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마감을 앞두고 공략을 해볼 만한 급등주 오늘은 어떤 종목에 주목을 하고 계실까요? 예, 종목 세 종목 말씀드릴 텐데요. 첫 번째는 WGMG입니다. WGMG 같은 경우에는 자회사 더블다운 인터랙티브 이 회사가 있는데요. 자회사가 작년 6월에 상장을 신청했다가 코로나19 팬데믹 상황 때문에 투자 심리가 좀 악화돼서 자진으로 철회됐습니다. 지금 나스닥 상장 재추진 소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상장하고 있는데요. 작년에 코로나19 재확산이 말씀을 드렸고 7월 달에 계획을 철회했다는 거, 6월에 신청했다 7월에 철회를 했었습니다. 쿠팡의 상장 효과 등이 있었기 때문에 이 회사도 마켓컬리와 마찬가지로 상장을 노리는 것 같습니다. 동종목 같은 경우에는 현금성 자산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 모바일 카지노 쪽에서는 세계 탑 클래스에 있는 여러 회사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단순 게임이라고 생각하시는데 이건 모바일 카지노 쪽에 강화된 그러한 회사고요. 북미 쪽이라든가 이런 해외에서 매출이 더 많이 일어난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동종목 같은 경우에 편입가는 현재까지 한 6만 6천 원 정도 선에서는 구간에서는 편입이 가능한 구간이라고 생각되고요. 1차 목표가는 8만 원, 2차는 10만 원 정도 제시해드리고요. 손절가는 5만 7천 원 정도 잡고 대응하시면 큰 불이익 없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종목입니다. HMM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잘 모르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 예전에 현대상선입니다. 현대상선 같은 경우에는 HMM 같은 경우에는 BDI, 발틱 우림지수라고 하죠. 2215포인트를 기록을 했습니다. 연초 대비해서 무려 58%나 상승을 하고 있는데요. 강세가 지속될 것으로 지금 예상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뉴스가 하나 나왔는데요. 초대형 컨테이너선 한 달 미리 조기 투입하겠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주가의 상승 탄력을 받고 있는데요. 그리고 또 한 가지 SCFI라고 있습니다. 상하이 컨테이너 운임지수라고 하는데요. 작년 말 종가 대비 무려 190.3%나 급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상하이 컨테이너 운임지수가 상당히 중요한 지수 중에 하나인데 이런 것을 봤을 때 HMM 같은 경우에는 아주 사상 최대 호기를 만났다. 그리고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 늘어난 영업이익보다 훨씬 많은 영업이익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향후에요. 편입가는 현재까지 2만 9천 원 구간 편입 가능한 구간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1차 목표가는 3만 3천 원, 2차 목표가는 4만 원까지도 볼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손절가는 2만 천 원 잡고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종목인데요. 이 종목은 신규 상장주입니다. 네오 이문택이라는 종목인데요. 이 종목은 지금 우리 클럽에서 직접 실질적으로 공략을 하고 있는 종목인데요. 세계 최초의 T세포라고 하죠. T세포가 면역 항암 세포라고 하는데요. 치료제 NTI7 이 치료제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세계 최초의 글로벌 면역 항암제 시장의 80%를 차지하는 미국과 유럽 시장에서 NTI7의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미국의 머크사 대형 글로벌 제약사죠. 머크사와 머크사의 그 약 키루다라고 있습니다. 이것과 이제 병용 투입을 시작을 했는데 NTI7이 임상 1B 이상이 완료가 됐습니다. 임상 2상 첫 환자에게 투약이 시작됐다는 뉴스가 지금 오늘 나왔습니다. 그래서 병용 2상이 시작이 된 것입니다. 이것은 이제 미국 임상 종약회 1B에 대한 결과를 발표하게 되는데요. 지금 이게 만약에 좋게 발표될 경우에는 라이센싱 아웃 기술 이전 계약이 기대감이 고조가 되고 있다는 삼성증권의 보고서가 있었습니다. 동종목 같은 경우에는 일단 앞서 말씀드린 미국 임상종약학회 ASCO에서 고령암 환자 대상에서 지금 머크사의 약과 같이 병력 투약한 것에 대한 그 발표를 하게 됩니다. 안정성을 확인했다라는 그런 보도가 있었고요. 오는 11월에 SITC에서 피부암 환자 대상에서 T-REX 병력 임상 1비상 결과를 발표하게 됩니다. 용어들이더라 좀 어려우실 겁니다. 그렇지만 조금 더 말씀드리게 되면 삼성증권에서 나온 보고서를 좀 더 들어가 보게 되면 넥타 NKTR 214라는 것이 있습니다. BMS 기술 이전 계약이 1비상 결과 이후에 확정이 됐다고 합니다. 긍정적인 결과가 발표됐을 경우에 제약사의 라이센싱 아웃이 고조가 되고 있다. 그리고 오늘 또 뉴스가 하나 발생됐습니다. 앞서도 말씀드린 대로 NTI7 그리고 미국 머크사의 PDI 명역 항암제 키트루다 같이 병용 투입을 시작을 했습니다. 이런 그 벤처기업 같은 경우에는 이런 그 자금력 때문에
지금 좀 신약이 나오기까지 좀 상당히 어렵고 라이센스 아웃을 주로 하게 되는데 동사 같은 경우에는 머크사라는 글로벌 제약사를 등이 없고 같이 진행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지금 임상 이상 말씀드렸고요. 제일 중요한 부분 직장암 그리고 췌장암, 3중 음성 유방암, 소세포 폐암, 비소세포 폐암 이런 것에 대해서 지금 타깃 암종인데요. 이 중에 3중 음성 유방암, 비소세포 폐암, 소세포 폐암 환자는 이미 면역 관문 억제제 치료를 받은 환자를 대상으로 직장암, 췌장암 환자는 면역 관문 억제제 치료 경험이 없는 환자 대상으로 진행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게 이제 발표가 되게 되면 키트루다와의 병용 투여 이 활성의 증대 여부, 내성을 가진 종양 타깃 항암 효과를 입증할 계획이라고 대표가 밝히고 있습니다. 내용택의 양세한 대표가요. 그리고 동사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잘 모르시겠지만 제넥신에서 분산한 회사는 아니고 제넥신의 기술형 우수장으로 있던 양세환 씨가 미국에다 설립한 회사입니다. 저는 T세포를 유일하게 갖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세계 최초로 유일하게 갖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글로벌 제약사 3개의 회사와 같이 이렇게 연구를 진행한다는 걸 봤을 때 제넥신이 2조 4천억의 지금 시가총액을 유지하고 있는데 동종목은 1조 4천억 정도 그렇다면 이 종목도 2조 4천억 이상의 값어치가 훨씬 더 있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동종목 같은 경우에는 편입가는 현재가에서 15,500원 구간까지 편입이 가능한 구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1차 목표가는 시가총 1조 8천억 정도인 18,000원 그리고 2차 목표가는 시가총 2조 5천억인 25,000원 제시해드리고요. 손절가는 12,500원 정도로 제시해드리면서 이 세 종목을 말씀드리는데요. 오늘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동방 쿠팡 관련된 물류회사 동방과 KCTC가 반등이 일어나고 있다는 걸 말씀드리면서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도 잡아볼 만한 급등주 세 종목 함께 들어봤습니다. 오늘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종목들이 있죠. HMM 브레이크, WGMG 네오 이문택까지 함께 들어봤네요. 자 지금까지 와우넷의 권태민 파트너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그래서 좀 실적에 잘 나올 만한 이런 어려운 장에서도 선방할 수 있는 종목들 함께 들어보도록 할게요. 오명 부장께서는 어떤 종목 보고 계세요? 뭐 솔로엠이라는 네. 종목을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네, 솔로엠. 뭐, 예, 네.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삼성 전기에서 이제 분사한 회사고요. 상장된지는 뭐 그렇게 오래되지는 않은 회사입니다. 보시면은 기본적으로는 그러니까 TV용 파워 모듈 보드를 만드는 회사고요.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부분들은 ESL이라고 이제 전자 가격 표시 장치와 연관된 부분의 성장성이 상당히 돋보인다라고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작년도 매출액 같은 경우는 한 1조 7,600억 정도, 영업이익 한 564억 정도 수준 달성을 했거든요. 뭐 실적이 좋아진 건 맞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도 이를테면은 쭉 내용들을 찾아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전자 가격 표시 장치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수요가 상당히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개인적으로 판단이 되고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인건비 절감이라는 차원에서 대형 유통업체들, 뭐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글로벌 국가들의 어떤 유통업체들이나 뭐 관련된 그 수요가 있는 쪽에서는 상당히 그 메리트가 있는 그런 걸로 판단이 되고요. 보시면 실질적으로 지난 연말에 유럽과 일본의 이제 대형 유통업체들이 이제 계약 체결을 맺은 부분들이 있고요. 또 최근 들어서는 보시면은 폭스바겐 그룹 그 전기차 스마트 팩토리 관련해서 이제 ESL 솔루션을 공급하는 그런 계약도 체결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네. 연관돼서 어떤 이 부분의 성장성이 상당히 좀 늘어날 가능성이 있겠다고 개인적으로 판단을 하고요. 물론 이제 가격적인 모멘텀도 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상장 이후에 이제 계속해서 좀 조정을 좀 받았거든요. 이제 조정을 받은 이유가 뭐 아무래도 상장된 이후에 이제 나오는 물량들, 특히 이제 전환상환 우선주가 이제 시장에 상장이 되면서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뭐 한 달여가량 거의 뭐 이렇게 횡보 한 달까지는 네. 아니지만 한 20일 정도 횡보하는 흐름을 보였는데요. 이 부분 같은 된 경우는 네. 일단 시장에 풀렸기 때문에 계속해서 네. 보시면은 이제 그 수급 주체들을 쭉 일별로 보시면은 계속해서 물량들을 뭐 꾸준히 쏟아내고 있군요. 있거든요. 그래서 네. 이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시간이 좀 지났기 때문에 오늘 같은 경우는 뭐 다행스럽게도 이제 기관들이 조금 매수세로 바뀐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뭐 내일도 연결이 될지 어떨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에 말씀드린 대로 가격적인 부분, 그러니까 이를테면 수급 논리에 의해서 가격이 계속해서 눌려있던 부분들이 있다라고 개인적으로 판단합니다. 이제 이런 부분들은 이런 어떤 말씀드렸던 오버행 이슈 부분들이 시간이 어느 정도 일정 시간 지난 다음에 해소가 되면 역시 주가는 이제 실적이 좋아지는 부분과 같이 맞물려서 움직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네. 그런 맥락에서 좀 보자라고 말씀드리겠고요.
목표 가격을 일단 26,000원 놓고 대응을 하자. 손절 라인은 손절 가격 2만원 놓고 대응하시기 정리 좀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오하명 부장께서는 솔로엠을 또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상장한 지 그렇게 오래되지는 않은 종목인데 아무래도 그동안 수급적인 부담이 있다 보니까 계속해서 주가가 좀 눌리는 모습이었는데 이런 물량 부분들이 조금 해소가 됐고 저평가 또 실적 측면에서도 매력적이다. 솔로엠을 소개하셨습니다. 자 송태훈 과장께서는 어떤 종목 보세요? 제가 오늘 말씀드릴 종목은요. LG세미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LG세미콘 같은 경우에 사실 아까 말씀을 하신 것처럼 지수가 계속적으로 3일 정도 하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LG세미콘이 요즘 주가의 흐름 자체는 나쁘지 않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나 반도체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지수와의 움직임이 상당히 많은 부분 상관계수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일단은 상승을 하고 있다는 점이 그래도 무엇인가의 모멘텀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그런 모멘텀 자체가 아까 말씀드린 실적에 대해서 조금 더 기대하는 부분이 많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해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먼저 4분기 실적을 보게 되면은 LG세미콘이 사실상 4분기가 비수기임에도 불구하고 실적이 생각보다는 좀 잘 나온 모습이 나왔습니다. 영업이익 같은 경우 한 150억이 넘게 나오는 모습이었었는데 이런 후공정 업체들 관련돼서 영업이익이 100억이 대부분 못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LG세미콘은 그나마 좀 잘 나왔던 부분이 있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주력 제품으로 보게 되면은 이제 드라이버 IC에 대한 부분인데 이 드라이버 IC 같은 경우에는 요즘 이제 차량용 반도체에 관련돼서 공급 부족을 점차적으로 더욱더 확대가 되게 되면서 드라이버 IC 관련돼서도 사실 공급 부족의 이런 부분이 상당히 더욱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네. 그런 점에 있어서 실적에 대한 부분이 2021년도에도 상당히 잘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매출 구성이 정말 단일화되어 있네요. 네. 그런 부분이 지금 일단은 드라이버 IC 쪽으로 상당히 많이 치우쳐져 있는 부분이 있기는 한데요. 신규 사업으로 보게 되면은 이제 PMIC 관련돼서도 이 테스트 부분을 더욱더 많은 부분 늘리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런 점에서도 실적이 추가적으로 더욱더 좋아질 수 있는 부분은 2분기 넘어서부터 이제 생길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주력 제품 DDI 같은 경우에도 지금 공급 부족이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비용으로 들어가는 것이 금이 좀 들어가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 금 가격 역시나 어느 정도 안정화됐다는 점을 감안하게 되었을 때 올해 실적을 상당 부분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2020년도에 이제 영업이익이 한 400억대가 나왔었는데 네. 이런 부분이 올해는 한 600억대까지도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이 생길 거고요. 이 관련돼서 LG세미콘이 주가가 사실상 이 하루하루의 이런 상승은 그렇게 크지는 않아요. 보게 되면은 한 3에서 한 5% 사이에서 계속적으로 움직이게 되고 다소 좀 답답하게 느끼실 수 있기는 하겠지만 이런 실적적인 모멘텀에 의해서 움직일 수 있는 부분은 많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공교롭게도 기간의 매수세가 상당히 많이 들어왔어요. 한 16만 주 이상 매수가 좀 들어오는 부분이 있었었고 이런 점을 감안하게 되었을 때 일단 LG세미콘은 목표 주가는 한 17,000원 정도 이제 네. 제시를 해드리고요. 손절가는 한 13,000원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송태훈 과장께서는 LG세미콘을 또 내일상 유망주로 함께 주셨습니다. 네, 내일장 시초가 공략주 살펴볼게요. IPK 투자증권 영업부의 박근영 연구원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어렵고 힘든 시장입니다. 내일 시초가 어떤 종목 보고 계실까요? 네, 종목은 네. 원익 IPS인데요. 최근에 파운드리 장비 매출액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주요 고객으로 확보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속적인 R&D 투자를 통해서 파운드리 관련된 장비가 개발됐고 지난해부터 점차 결실을 맺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연간 수백억 정도에 머물러 있던 파운드리 관련 매출액이 지난해 처음으로 1,000억 원대를 기록했고요. 올해는 1,500억 정도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기존의 메모리 공급하던 메모리 쪽 장비 기술을 바탕으로 다각화하고 있는 상황이고 단위 캐파당 매출 금액도 수년 전에 비해서 서너 배 정도 확대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올해 영업이익은 2,450억 정도로 추정이 되면서 사상 최대 실적까지 전망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반적으로 삼성전자의 올해 낸드 및 디램 투자 확대 수혜가 이야기되고 있고 또한 하이닉스 관련된 반도체 투자 금액도 시장의 예상치를 웃돌 것으로 판단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삼성전자가 대기 2공장 파운드리 캐파 증설 중에 있고 향후엔 텍사스 오스틴 2공장 등 추가 투자를 계획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파운드리 영역까지 넓혀가고 있는 원익 IPS가 상당히 긍정적인 효과가 발현될 수 있습니다. 단기적인 목표 주가는 6만 원 정도까지이고요. 손절가는 47,000원 말씀드리겠습니다.